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남이고요. 제가 이페스코리아 대표 맡고 있어요. 이페스코리아 대표 맡고 있고 여기 코스피 또 CFA 교육과정이 종로 캐시앤밸리에서 하고 있죠. 요 세 군데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CFA 공개 설명회인데, 뭐, CFA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듣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F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공개 설명회는, CF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CFA가 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맞춰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으로서, 혹은 또 인생의 선배로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FA란 무엇이냐 해서, 여러분들 이 스터디 가이드 전부 받으셨죠? 네, 요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24페이지. 페이지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CFA 하게 되면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인재무분석사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그 공인이라는 뜻으로 또 Certified 이런 뜻도 있어요. 요 Chartered는 민간 공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국가 공인이다 하게 되면 Certified다 이런 뜻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미국이라든지 서양들은 중요한 자격제도 이런 것들이 민간 단체 위주로 진행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CFA다 하게 되면 공인재무분석사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CFA 그 컨셉이 전문가들로서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벤자민 그레이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그 월스트리트 교장 선생님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이 1947년도에 이런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CFA 협회가 태동이 되고요. 1963년도부터 시험을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CFA가 한 10만 명 이상, 11만 명 가까이 배출됐죠. 근데 그게 그동안 배출된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적된 숫자가. 그리고 국내에 CFA가 도입됐던 것은 98년도예요. 그 전에 CFA 공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98년도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한 3명 정도 있었다가 98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개설되면서 현재 국내에 그다음 누적 인원이에요. 누적 인원이 국내에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굉장히 희소성이 큰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희소성이 있는 것만큼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뭐 즉각적으로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CFA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은 무조건 돼요. 근데 즉각적으로 뭐 승진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난 혜택을 보고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배출된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 세계에 63년도부터 배출된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CFA 자격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따기도 어렵고요. 가장 희소성이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보통 5천 명에서 한해 시험 보는 숫자가 6천 명 정도가 돼요. 5천 명에서 한 6천 명 정도. 근데 이제 CFA가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벨 1, 2, 3약 3년, 최소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배출된 숫자는 1,5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1,500명밖에 안 된다 하는 건 상당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그리고 CFA 자격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보게 되면 21세부터 25세까지가 한 36%가 되죠? 네, 그 다음에 26세부터 30세까지가 한 39%, 35세까지가 15%.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40대 이전에는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표 1-1C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 1-1C. 그래서 성별하고 학력 한번 볼게요. 피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 24% 정도 되고요. 나머지 4분의 3이 남자 수험생이 되는 거고, 학위 한번 보세요. 학사 학위 이상이 92%죠. 그러니까 이 CFA 자격증은 연령, 성별, 학위 어떤 제한도 없어요.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면 4년 이상이다. 그래서 재무기획 업무라든지 증권금융에 관련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면. 그래서 거기 Bachelor Degree or higher, 그러니까 석사, 박사까지 포함한 게 92%고요. 8%가 실무 경력만 가지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데는 대학까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학 가는 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지만, 서양들은 대학 안 가고도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11년도 코리아 실제로 응시하겠다고 시험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5,700명이죠.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가 되어진다. 근데 28페이지 봐보세요. 실제로 시험을 본 사람은 코리아 보면은 3,357명밖에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게 결시율이 약 40%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평균적인 결시율은 한25% 정도 돼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매년 결시율이 3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40% 정도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같이 내가 큰 마음을 먹고 CFA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들고 또 직장 업무하다 보면은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거지.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결실이 높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 공부 시작하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응시료가 1,000불이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럼 그게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절대 결시하시지 않고 시험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 가보세요. CFA 활동 분야는, CFA 활동 분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기업에서는 재무 기획 업무를 해요. 재무하고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무 담당, 사원에서부터 쭉 CFO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권 금융계, 특히 미국,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CFA 자격증이 없으면 거의 CFA 공부를 하고 있지 않거나 CFA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권위가 주어져 있고, 증권 금융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미국도 대동소이하고요.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이 20% 이상 정도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25% 뭐30% 정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가 한70% 이상이 증권금융계에서 일을 해요. 증권금융계에서. 그래서 증권금융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많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되고,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신용분석, 그 다음에 브로커리지 업무, M&A, 벤처, 헤지펀드, 그래서 증권금융계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게 CFA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기업에서는 인사 업무라든지 막 여러분들이 장래 꿈이 내 인사 업무를 해야 되겠다, 마케팅 업무를 해야 되겠다, 생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CFA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꼭 재무, 기획, 회계 쪽으로, 뭐 이거 재무, 기획, 회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될 공부가 CFA 자격증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페이지 보면 이건 전부 CFA 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3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CFA 멤버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면 Investment Company, 이렇게 Mutual Fund 26페이지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16, 14, 11에서 정통적인 증권,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67% 정도 돼요. 나머지가 컨설팅 펌, 그 다음에 Education Institution, 이거는 대학 교수님들이죠.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여러 연구 위원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사직을 했지만 동국대학교 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정부 규제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CFA 자격증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CFA 자격증이 단일 조직에서 가장 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금감이에요. 금감이 이분들이 또 CFA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요. 현업부서를 정확히 이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들이 필요하고 어떤 규정들이 완화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걸 알려면은 현업부서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감에 있는 분들,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CFA 공부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카테고리 보세요. 한번. 아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회계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2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앞에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섯 번째 줄 보실래요? Corporate Financial Analyst. 요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담당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한 6%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Account Auditor 이렇게 돼 있죠. 회계사,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 한 4% 차지하고 있고, 컨설팅 업무 하고 있고, Relationship Manager, IR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 4% 정도.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봐요. 다른 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CFA 멤버 중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1%나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단도 학생들이 CFA 자격증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CFA라는 어떤 것이고, CFA를 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CFA 협회에서 공표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정 자격증을 따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의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까 이미 흐소성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물론 취업이라는 것이 꼭 어떤 성적, 자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돼야 되지만, CFA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 모셔가든 모셔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연봉제가 도입이 되면서 자격증 수당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감이라든지 신평사들, 증권사들, 뭐, 국민은행 뭐 이런데 전부 다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자격증 수당이 별도로 주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봉 계약할 때 그만큼 반영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서베이한 자료들이 있어요. 서베이,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CFA를 공부를 하시면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일반 기업에서 재무, 기획 업무는 잘 하실 수 있고요. 증권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어떤 업무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FA 자격증이 얼마큼 권위가 있냐면요. 물론 자기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착이 큰 사람들은 물론 학위를 먼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명함에다가 이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되면 MBA가 있어도 먼저 CFA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CFA를 먼저 쓰고 자기 명함에. 그러니까 어디 가는 대학에 MBA보단도 훨씬 CFA 자격증 권위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증권, 금융기관에서 하는 업무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재무기획 업무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뭐 실력,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계약이라든지 승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나중에 유학 가시게 되면 학점도 웨이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따가 CFA 그 스폰서 유니버시티 그 섹션도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뭐 하버드라든지 미국 코넬 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도 CFA 프로그램은 좋다. 그래서 우리 파이낸스 프로그램은 CF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그 CFA가 되는 것을 스폰서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대학들이 CFA 협회하고 제휴를 맺었단 말이에요. CFA 공부를 하시면 국내 FRM이라든지 국내 자격증들 있잖아요. 국제 자격증뿐만 아니고 어떤 거든지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앉아 보시기만 하면 돼. 쉽게 말하면 CFA 레벨 1 정도 수준이 되신다 하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패스했다 그러게 되면 국내 자격증은 관계 법령들 있잖아요. 법규.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가서 앉아서 시험만 보셔도 합격할 정도 실력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MBA에서 미국은 MBA도 전공 좋은 학교들은 전부 전공 제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MBA in Economics를 했어요. MBA 때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FA 자격증을 따려면 MBA in Concentration in Finance 정도 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CFA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을 하려면 그래서 상당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CFA 내가 레벨 1 패스했다, 레벨 2 패스했다 하게 되면 미국에서 MBA를 간다든지 PhD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하게 되면 상당히 가산점을 받아요. 가산점을 받고 제가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를 써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영양학과 거기 나오고 현업부서에서 일하다가 CFA 자격증 따가지고 켄터키에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어지간한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았다는 건 이미 학자금 면제고요. 생활비까지 나와요. 생활비까지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CFA를 따면 국내에서의 연봉, 뭐 승진 거기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외국에 유학 가서 MBA라든지 PhD 할 때 그리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같은 데는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코스웍이 다 끝나면 코스웍을 잘 마쳤는지
종합시험, comprehensive exam이라고 하죠. 보통 3일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면제해 준다고요.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래서 한번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테이블 보게 되면 테이블 표 1-3A 38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쭉 보면 코넬, 하버드 뭐 이런 유수 명문대학들이 전부 다 CFA 협회하고 제휴를 맺어서 CFA 교육과정을 스폰서 해주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CFA 자격 수준에 관한 자격증의 권위, 희소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라 믿어요. 그 다음에 그 41페이지 한번 보실래? CFA 급여 수준. CFA 급여 수준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 수년에 걸쳐서 쭉 그 저기 그 타임 시리즈 리서치라고 하죠. 해가지고 나온 자료예요. 일본같이 보수적인 나라들도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CFA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 9% 연봉 차이가 나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연봉에 차등을 주고 하는 게. 그런데 미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CFA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미국 같은 경우 35% 차이가 나요. CFA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2, 3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연봉제가 자리 잡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관공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CFA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 연봉 계약에서부터 일본같이 보수적인 나라가 한 10% 정도, 9%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상당히 차이가 나고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많은 기회가 와요.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온다. 사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로 일부에서는 CFA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태동이 됐고 CFA 활동 분야는 어디고 CFA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요 정도 설명드렸으면 뭐 전부 이해되셨으리라 믿고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페이지 44페이지 가보실래요? 페이지 44페이지 CFA 시험 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CFA 시험은 레벨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벨 1. 그래서 레벨 1은 6월에 시험이 있고요. 12월 시험이 있어요. 12월 시험이 있고 레벨 2는 6월 한 번 있고 레벨 3는 또 6월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지선다형이에요. 4지선다형이 아니고 3지선다형에 오전 3시간 오전 3시간 120문항 120문항이고요. 오후 3시간 오후 3시간 120문항이에요. 120문항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벨 2는 시나리오의 문제예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딱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6문항씩 나와요. 6문항씩. 그래서 6월에 보고 이건 3지선다형이 아니고 시나리오형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식 분석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 관한 정보들을 쭉 주어진다고요. 재무제표라든지 시장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 보통 두 페이지 내지 세 페이지를 줘요. 그래서 이게 한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아이템에서 여섯 문항이 나와요. 1번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쭉 한 아이템에 대해서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섯 문항. 그래서 여섯 문항. 그래서 요거는 레벨 2는 오전에 시나리오 10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60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60문항. 60문항이 나오고 오후에 60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시간에 240문항이다 하게 되면 1분 30초만 앞서야 돼요. 평균적으로 한 문항을. 근데 레벨 2는
120문항이니까 이제 시간이 두 배가 더 걸리는 거죠. 이거는 한 문제당 평균 3분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따 제가 과목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벨 1에서는 굉장히 기초 개념들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원리적이고 가치평가, 이론적인 가치평가를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레벨 3도 6월에 한 번만 있고요. 레벨 3도 6월에 한 번만 있고 레벨 3는 오전에는 에세이예요. 에세이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똑같이 시나리오예요. 아이템 시나리오형 아이템 셋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FA 공부를 시작하시면 자동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서 그냥 큰 그림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시험은 1차, 2차, 3차. 근데 평균적으로 4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 이게 가장 빨리 패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때 12월 시험 합격하고 6월 시험 합격하고 6월 시험 합격했다면 한그 2년 반 정도 공부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2년 반 정도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은 어디선가 함정에 빠진다고요. 어디선가 함정에 빠지고 심지어는 7년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공부 꾸준히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어찌 됐건 4년 플러스 정확하게 그 CFA 협회에서도 4 years more 이렇게 돼 있지 4. 몇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안 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 야 이게 순수하게 영어고 또 영어로 에세이를 하는 시험 문제다. 그래서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에세이도 잘해서 패스하실 정도의 실력이 된다. 제가 사실은 2001년도, 99년도부터 제가 그 CFA 강의를 해서 2001년도에 3차 11명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 11명 중에 10명을 합격시켰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체크는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따라오시면 잘 합격하실 수 있다. 근데 스트레이트 합격하는 것도 좋은데 중간에 한 번쯤 실패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알게 되고 또한번더 공부하면서 더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CFA 자격에는 나이, 성별, 학력 어떤 제한도 없어요.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면 돼요. 4년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실무 경력이나 파트타임이라든지 이건 포함 안 돼요. 한 회사에서 재무 기획 회계에 관련된 일을 4년 정도 하고 이 사람이 엘리먼트리 스쿨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4년 했다는 것만 되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지금 학생분들도 많이 있죠. 학생분들은 그럼 시험을 볼수 있느냐 하는 건데 레벨 1은 우리나라 학생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레벨 1을 보기 위해서는 대학 4학년이 돼야 돼요. 대학 4학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레벨 2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증명서 제출한다. 유독 우리나라가 학생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 수험생들이 많아서 그 옛날에는 사실은 대학 4년제를 졸업했어야 시험을 봤었어요. 한 5년 전까지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보면서 제가 이메일 쓰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 4학년들도 레벨 1을 볼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합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레브론을 합격했어도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룰은 현재까지는 엄격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학 4학년도 아니고 졸업증명서 제출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실무 경력이 4년이 있다 하는 것을 제출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실무 경력 4년만이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생분들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네. 4학년이 돼야 1차를 볼 수 있다고요. 3학년은 안 돼요. 3학년은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4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중 이렇게 돼 있죠. 시험 과목은 재무관리, 통계학, 경제학, 재무제표 분석, 주식 분석, 채권 분석, 포트폴리오, 파생상품, 투자윤리, 대체 투자상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통계학, 경제학, 그 다음에 요거는 툴에 해당이 돼요. 툴. 재무론, 투자론을 잘 할 수 있는 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모르고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주가 예측, 이자율의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큰 프레임워크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주어져야지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라 하더라도 불황기의 가격, 또 경기 성장기의 가격, 적정 가격이 서로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 경제학은 툴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분석, 재무관리,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대안투자상품이죠? 대안투자상품, 헤지펀드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들 쭉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직무윤리란 말이에요. CFA윤리.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윤리를 강조해요. 윤리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과목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해서 모든 숫자, 기업에 관련된 거를 숫자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 1, 2, 3라고 이렇게 했었죠. 물론 이건 이 강의하는 사람마다 조금 뉘앙스는 조금씩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깁니다. 이게 레벨 1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난이도로 이렇게 본다면 레벨 1을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이게 100이다 이렇게 보고 본다면 레벨 2는 난이도가 한 150 정도는 되지 않겠나. 140에서 한 150 정도. 140에서 150 정도. 그 다음에 레벨 3는 난이도는 레벨 2보다 낮아요. 레벨 2보다도 낮고, 그래서 이거 자산 운용에 관해서 실무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량은 절대로 적지 않아요. 공부량은 절대로 적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 140에서 한 150 정도 보고 있고요. 요거는 한 120에서 한 130 정도 난이도를 봐요. 그래서 레벨 1의 주요 토픽들은 이 과목은 출제 비중만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레벨별로 출제 비중이 항상 일정한 게 CFA윤리예요. CFA윤리는 각 레벨마다 10%에서 15% 정도 나와요. 그만큼 윤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CFA 협회에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진정한 전문가다 하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레벨 1, 2, 3에서 출제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통계학, 경제학들은 레벨 1에서 비중이 높고요. 레벨 2로 가면서 레벨 3로 가면서 낮아져요. 그래서 기본 칼셉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벨 1에서는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 개념. 통계학이 어떤 거고, 경제학이 어떤 거고. 통계학에서도 배우는 것이 심플 리그레션. 단순 회귀 분석까지만 끝나요. 근데 레벨 2에서는 레벨 1 때 배웠던 거에다가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다중 회귀 분석까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 레벨 2에서는 뭐 가령 채권도 레벨 1에서는 채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어지고 채권의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자율과 채권 사이의 관계는 어떻고 각종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이 정도까지라고요. 그런데 레벨 2의 핵심은 가치 평가예요. 가치 평가. 이제 레벨 1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레벨 2에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어드밴스드 컨셉 그 상위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주식의 적정 가격은 어떤 거고 채권의 적정 가격은 어떤 거고 파생상품, 옵션, 선물, 수합 계약은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고 대안 투자물들 많죠. 부동산,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하느냐가 가치 평가가 시험의 포커스라고요. 그러면 레벨 안에서 기본 개념 배우고요. 레벨 2에서 각각의 것들 가치평가를 다 하게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자금 관리 목적으로 여유 자금을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 거고 또 증권금융기관에서는 돈 많은 개인 투자자 혹은 펜션 플랜 뭐 보험회사 이런 회사 갖고 돈 받아서 운영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자산 운용에 관한 거예요. 자산 운용. 그래서 사실은 개념으로 보면 뭐 레벨 2보단도 이론의 깊이에서 보면은 낮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파생 상품이다 하게 되면 자산 운용과 추가적으로 조금 한다면 우형 관리가 실제로 자산을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연들이 있잖아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칭을 하고 최적의 해칭이 어떤 거냐 이런 게 시험의 포커스예요. 그런데 여긴 실제로 자산 운영하다 보면 실무에 관한 것들이죠.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화할 거냐 또 시장의 임팩트, 대규모 자산을 내가 매각하거나 매수를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실 시장에 주는 충격 또한 기회비용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삼성전자 120만원의 대규모를 털어버리면 그날 장에서 내가 털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공급이 많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그 대규모 물량을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식으로 털고 나오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런 거 하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벨 3다. 그래서 제가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명할게요. 시험 공부 시간은 제 비영어권, 뭐, 레벨 1 같은 경우는 영어권 수험생들은 CFA 협회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건 250 모아예요. 250 hours more. 그러니까 250시간 이상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비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합격을 확신하려면 400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400시간 정도. 이거 400시간 이거 확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400시간 확보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뭐 내가 1년 동안 이거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1년 동안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지금 CFA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3월 중순이잖아. 여러분들 12월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9개월밖에 남지 않아요. 9개월밖에 남지 않는다. 뭐, 그런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프로젝트 해야 되고, 직장 일하시는 분들, 요즘 직장 생활 힘들죠? 제 직장 할 땐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는 한나절 하면 할 일이 없더라고, 솔직히. 근데 요즘 뭐 인당 생산성 해가지고 구조조정 많이 했잖아요. 특히 금융기관이요.
전첫 직장이 코트라였었고, 나중에 삼성으로 옮겼었어요. 그러고서 유학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두 조직 다 빡빡한 조직이었었는데, 저는 한나절 하면 할수 없더라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거의 그 수준이었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 정말 별로 할거 없다 이랬었는데, 요즘들 보면 은행들도 굉장히 빡시죠. 속된 말로. 그렇죠. 한 사람 자리 비면 금방 표시나게 지금 짜 있단 말이에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인당 생산성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지.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지. 척박해졌다는 거지. 사회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이 400시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400시간 확보하는 게. 그 다음에, 합격을 확신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저는 여기 한 500시간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뭐 100시간만 더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파생 같은 경우도 랩을 이제 파생 상품을 크게 나눠서 선물, 옵션, 그다음에 수합 계약 이렇게 갈라지잖아. 맞아요? 그게 그세 가지 주제가 이 통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이 선물, 코스트 오브 캐리, 보관, 비용 마들이다. 그거를 설명하는데 몇 챕터가 걸린다고요. 근데 그 마들을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건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옵션 프라이싱이다. 그래서 바이노멜 추리 모형에서 가치 평가하고, 그 다음에 블랙숄스 마들에 의해서 옵션 가치 평가하는 게몇 챕터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만 이해하면 다시 리뷰할 때는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있어도 여기다가 한 100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 하게 되면 되고, 레벨 3가 오히려 공부량이 많아요. 저는 550시간 정도는 레벨 3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오전에 SA로 나오잖아요. 오전에. IPS라고 그래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래서 연간 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7개월이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400시간을 확보하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60시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아뭐 60시간 정도 확보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막상 쉽지 않습니다. 7개월 한 달에 60시간을 저기 확보하려면 우선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서 공적 1호가 돼야죠. 그지? 주말에도 맨날 나가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한 달에 한 60시간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중은 제가 요 정도로 묶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다 틀리다고요. 항상 다 공통으로 나온다고. 항상 다 공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제 비중이 틀려지는 거지. 통계학이 레벨 1에서는 15%였다면 레벨 2에서는 10%로 줄어들고, 경제학이 15%였다면 레벨 2에서는 10%로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가치평가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 그 저기 49페이지 가보세요. 출제 비중이 이런 식으로 좀 틀려진단 말이에요. 레벨별로. 여러분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률일 거예요. 안 해요? 내가 과연 시험을 보면 이거 합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0페이지 보게 되면은 CFA 시험이 미국에서 CFA 협회가 처음에 Financial Analyst Association, FAF라고 그래서 태동된 게몇 년이라고요? 1947년. 그런데 63년도부터 CFA 자격제도가 실시됐다고요. 초기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쭉 오면서 2010년까지 오면서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전 세계 합격률이에요.
근데 표 2-3B를 한번 보세요. 표 2-3B를 보게 되면, 이제 월드와이드하고, 코리아하고, 우리 커스피, 한국증권금융연구소 합격률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과 코스피권은, 2006년도 이후서부터는 그각 나라별, 컨트리별 합격률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2006년도 이후 건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 40%를 했을 때, 코리아는 21에서 저희들이 24 정도 보고요. 저희 연구소는 37%. 그래서, 레벨 1, 2010년도 보면, 월드와이드는 42%죠. 근데, 코리아 전체로는 30, 1에서 35 정도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요. 코스피 합격률이 조금 높아요. 저희들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스터디 그룹의 합격률은 보통 한70% 정도 나와요. 스터디 그룹 하시는 분들은 10사람이다 그러면 7분들은 합격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국내 합격률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CFA 시험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혹시 과락 제도가 있느냐? CFA 과락 제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CFA는 시험이 과락 제도가 없어요. 과락 제도가 없고 합격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한다 하는 것이 공표를 안 해요. 올해는 몇 점에서 합격이 커트라인이 당락이 결정됐다. 그래서 최종 합격 선을 결정하는 게 Board of Governor. 쉽게 말하면 조직으로 얘기하면 Board of Director 이사회거든요. 거기서 커트라인을 정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합격률이 결정되느냐 알려진 바가 없단 얘기예요.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우리가 추정하는 건 상위 1%의 평균 점수. 평균 점수 곱하기 한70% 선이면 안정권이다. 70% 하면 안정권. 그래서 만약 상위 1%의 평균 점수가 90점이다. 그러면 90 곱하기 0.7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암산이 안 되죠? 79 얼마죠? 63. 63점. 63점이 마지널 스코어인 거예요.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쭉 나중에 보세요. 특정 연도에 2007년도 이런 데는 전 세계 합격률이,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합격률이 50%보다 훨씬 낮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애널리스트 포럼 같은 데 가보면, 최근에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그 저기, CFA 시험들을 많이 보잖아요. 중국 학생들이. 근데 중국에서 지금 CFA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정도, 응시료 1000불 정도를 내고요. 시험을 볼 정도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놈자 쓰면 안 되죠. 걔들이 그1% 성적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높다 보니까 합격률이 무지하게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Board of Governor에서 이거를 뭐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이게 채점 방식이라든지 이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마지널 스코어, 한계 스코어가 63점이죠. 그러면 뭐안 봐도 알아요. 8에 10만 명 정도 시험을 본다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점수는 무슨 분포를 따르게 돼 있지? 그 분포는 통계학적으로 반드시 무슨 분포를 따라야 돼?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통계학이 왜 학문이냐면요. 절대 여러분들 무작위적인 것 같죠? 근데 거기는 정연한 질서가 있어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희들이 선거 쪽 있으면 선거철이죠. 선거철에서 출구조사하고 해가지고 예측에서 벗어나면 난리들 피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맞아요.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점수를 내게 되면 이게 63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63점이 2점이다. 63점이 되면 이게 마지널 스코어점이에요. 커트라인. 그래서
이거는 CFA 협회의 그 공표된 원칙이에요. 그럼 63점을 맞은 사람들이 10만 명 중에서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맞은 사람 다 합격 못 시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윤리 점수를 참조해요. 윤리 점수. 윤리 점수. 그래서 윤리 점수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합격 처리.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윤리 점수가 나쁘면 이 윤리 점수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잘하고 윤리 점수가 형편없죠. 그래도 합격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마지널 턱걸이에 걸렸을 때 합격 처리되느냐 불합격 처리되느냐 하는 건 이 윤리 점수에 의해서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윤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과목으로 레벨 2, 3에서 똑같이 시험을 또 봐요. 레벨 1 때 윤리를 철저하게 해놓으시면 레벨 2, 3에서도 훨씬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5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54페이지에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는 제가 한국의 그 저기 그 경력 아 저기 뭐냐 아 저기 CFA 멤버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부주의하게 읽다 보면 그게 54페이지 도표가 뭐냐 아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도표 부주의하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CFA를 따기 위해서는 CFA 따기 위해서는 레벨 1, 레벨 2, 3 이렇게 패스하고요. 패스하고 자격증이 아까 실무 경력 4년이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대학생이 안 대학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실무 경력 4년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4학년 때 레벨 1 패스했고요. 석사 그 진학해서 석사 때까지 3차까지 패스를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한 거지 실무 경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4년을 기다려야 CFA 자격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레벨 3까지 패스하고 광고 기획사로 갔어요. 광고 기획사에 가가지고 마케팅 업무를 했다. 그러면 관련 실무 경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광고 기획사를 가서 재무 기획 업무를 했으면 그거는 관련된 실무 경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무 경력 4년을 써야 된다. 그래서 5페이지 도표는 있잖아요. CFA 협회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인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어카운턴트 거기 돼 있죠. 회계사 가능해요. 액츄어리 보험계리사 가능해요. 오디터 감사인 가능해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애널리스트 혹은 오피서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감사에 해당하는 거죠. 준법감시인 감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능해요. 컨설턴트 가능해요. 커퍼 치프 파이낸셜 오피서 재무 담당 임원 가능해요. 커퍼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재무 기획 담당자들 가능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정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다이아몬드 보면 저널리스트 혹은 에디터 있죠? 기자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경 이카람이라든지 매일경제 요런 관련 잡지에 그것도 경력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분야로 보면 그 7번째, 8번째 이렇게 보면은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있죠? IT 엔지니어들도 가능한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IT 엔지니어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규제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CFA를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하셔서 합격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은 CFA 교재에 관한 것들이죠. CFA 교재에 관한 것들인데 우선
3부로 넘어가서 시험 응시 절차와 합격자 발표. 여기 한번 볼게요. 66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66페이지. 페이지 66페이지. 그래서 시험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요거는 레벨 3. 시험 보기 전이나 혹은 레벨 3까지 패스하고서 하면 돼요. 레벨 1, 레벨 1, 2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추천서 받는 거는. 레벨 3 직전이나 혹은 레벨 3 패스하고 나셔도 재수도 된다. 근데 그 응시 비용 한번 보실래요? 거기 도표 3-1을 보면 있잖아요. 표 3-1을 보면은 프로그램 엔롤먼트 피 하게 되면 등록 비용이라고 하죠. CFA 시험을 보려 그러면 이 등록 비용을 한번 내고 평생 유효해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420불. 근데 2월 15일 올 2월 15일까지 내면 420불이지만 3월 14일까지 내면 505불로 껑충 뛰죠. 이렇게 늦게 내면은 더 높아져요. 그다음에 registration fee, 이건 응시 전형료예요. enrollment fee는 한번 내고 level 1, 2, 3 패스할 때까지 다시 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registration fee는 시험 볼 때마다 내셔야 돼. 그러니까 420 합하고 650 하게 되면 level 1을 패스하기 위해서 1,070불을 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CFA 공부하시려면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돼요. 그 중간에 우리나라 결시율 작년 같은데 몇 퍼센트였었다고요? 결시율이 4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세계 평균이 얼마? 25%. 그러니까 세계 평균적으로도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돈 1,000불 내놓고서 시험 안 본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몇 사람? 열 사람 중에서 네 사람 이상이 안 본다는 거예요. 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되고요. 제가 그 나머지 것들은 참 그 군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내가 군대 군 아미 서비스 군대 복무를 한 게 자격을 그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군대에서도 무조건 매일 가가지고 통신병으로 야전 그 저기 전선이나 깔고 하게 되면 경력 인정 못 받아요. 맨날 저기 박혁보나 쏘고 하게 되면 경력 인정 못 받아요. 근데 행정반에서 행정 업무를 했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경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근데 맨날 그 박격포 쏘고서 뭐 행정반에서 뭐 기획 업무 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기 종로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여의도 한국증권금융연구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면 EPS 코리아에서 뭐 들으시겠죠. 그러게 되면 실무자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CFA에 대해서 아셔야 될 이런 것들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교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페이지 8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페이지 86페이지 페이지 거기 보면 제목이 커리큘럼북과 쇠이저 노트의 활용 전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응시를 저기 그 시험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그럼 이 커리큘럼북이 나와요. 이 커리큘럼북이 여러분들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교재예요. 이게 기본 교재인데 엄청 빡빡하죠. 글씨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지금 레벨 1 같은 경우는 통 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학과 공부를 해가면서 혹은 직장 생활 다니면서 이걸 커버 투 커버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커리큘럼 북을 다 봐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현명한 어드바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공부라는 것은 우직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 또 맞게 공부해야 되잖아. 이 정도면 있잖아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도 1년을 해야 될 양이야. 두 학기. 이걸 커버 투 커버 해가지고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됐죠? 근데 저희 코스피, 캐시 앤 밸류, 이페스 코리아의 교육과정은 커리큘럼 부분 기본으로 하지 않고요. 이 휘에이저 노트가 기본서예요. 레벨 1에서. 레벨 2, 3에서는 휘에이저 노트에다가 커리큘럼 북을 가지고 일부 과목들은 여기서 한 3권 정도는 이걸 기본서로 쓰고요. 레벨 1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 휘에이저 노트는 이 커리큘럼 북에서 이 LOS 시험에 나오겠다고 이게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Learning Outcome Statement. 이걸 CFA 협회에서 매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 토픽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이 토픽 중심으로 쭉 요약 정리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글씨가 크죠? 글씨가 크고 이 안에 모든 여기에 있는 예제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간결하게 핵심을 정리하고 end of chapter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갓 두께는 같이 두껍지만 실제 읽어야 될 양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커리큘럼 북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커리큘럼 북 읽어야 될 양의 그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정말 보장받고 싶다 하게 되면 이거 4회독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4회독. 휘에이저 노트를 4회독 정도 하시면 합격은 제가 보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네 번을 읽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러닝 이펙트라고 하죠. 학습 효과. 생산에서도 두 배치 돌아갈 때는 평균적으로 30%가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에서는 훨씬 더 시간이 더 줄어요. 2회도 갈 때는 1회도 갈 때의 한 절반 내지 60% 시간이면 끝나요. 또 3회도 갈 때는 2회도 갈 때 그 60%, 50% 정도의 시간이면 끝나고요. 4회독이 생각보다는 쉽지, 어렵지 않다. 근데, 요, 휘에이저 노트를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리딩 스킬, 영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커리큘럼 북 전체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식을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주식에 관한 거 하나를 선택하신다든지, 혹은 나는 채권을, 레벨 1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채권 하나를, 휘에이저 노트를 하시고,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채권 하나만큼은 리딩, 커리큘럼 북을 하신다든지, 아니다. 나는 이번에 파생상품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파생상품. 그러면 파생상품 하시는 거고, 아니면 대한투자상품,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에 관련된 커리큘럼 북을 한 권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휘에이저 노트를 4회독 정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리딩 스킬이 많이 늘어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시험을 확신하실 수 있는 분 정도면 시간이 모자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기는 휘에이저 노트를 4회독 정도만 하고 들어가도. 근데 제가 4회독 하고 들어가시는 분 잘 못 봤지요. 3회독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정말 한 방에 끝내고 싶고, 내가 그 100만원 이상, 1000불 이상 낸 돈, 그게 아깝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돈 귀하게 써야죠.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코스피, 한국증권금융소, 캐시 앤 밸류, 그 다음에 이페스 코리아 교재정책은, 휘에이저 노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휘에이저 노트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벨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디라고 그랬었죠? 레벨 2라고 그랬었죠? 레벨 2에서는 레벨 1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휘에이저 노트만 쓴다고요. 이 휘에이저 노트를 이 커리큘럼 북을 요약한 사람들은 이 휘에이저 노트사 지금 캐플란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예요. 그리고 캐플란 유니버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오와라든지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요약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파이낸스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참, 다른 부교재 중에 스탈라라고도 있어요. 스탈라가 이번에 슈에즈노트에 인수합병이 됐고요. 슈만노트 뭐 여러 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슈에즈노트가 가장 크고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교재예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슈에즈노트로만 하고 그다음에 레벨 2에서는 슈에즈노트에다가 커리큘럼부 세 권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주식 분석, 그 다음에, quantitative analysis, 통계학, 그 다음에 윤리, 요런 거는 커리큘럼 북을 하고요. 레벨 3에서도 퓨에이저노트에다가 커리큘럼 북 3권, 이렇게 해서, 각 레벨에 맞게끔 교재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CFA가 몇명 정도나 있다고요? 한 1,500명 정도 돼요. 1,500명 정도. 그게 누적된 숫자라고요. 쭉 누적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코스피하고 캐시앤밸류, 이페스코리아에서 미니멈 70%는 저희 쪽에서 배출을 해왔고요. 또한 제가 또 대학에 있을 때도 CFA 관련 미국 대학들 아까 보셨듯이 하버드라든지 커넬 이런 대학들도 뉴욕, NYU, 뉴욕 유니버시티 이런 데도 CF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파이낸스 교육 과정 같은 거 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저 또한 파이낸스로 미국에서 전공을 했고 국내 누구보단도 파이낸스의 큰 그림은 아는 사람이다. 요즘 뭐 리서치 안한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특정 분야를 내가 리서치하기보다는 전 범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뭐이 연구소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파이낸스의 큰 그림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합격하실 수 있게끔 교재 정책을 짰습니다. 교재 정책을 짰다. 물론 휴에이저 노트가 아닌 부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릴라이어블한 거고요. 휴에이저사하고 저희 연구소는 98년도부터 제휴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려면 멋있게 해야죠. 가장 좋은 기관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맺었고 지금까지도 휴에이저사 사이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연구소 코스피가 한국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 독립 배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재 정책은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라는 것은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터디 그룹. 이게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스터디 그룹 꼭 하십시오. 뭐 시간이 허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저희 교육 과정에 등록을 하게 되면 5명 내지 7명으로 스터디 그룹을 짜드리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된다면 두번 정도 만나서 타픽을 나눠 가지고 발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발표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어떤 재무론, 투자론의 한 근본 원리를 내가 채권에서 깨우쳤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식에도 적용되거든요. 주식에서 그 원리를 깨우쳤다 하면 그게 다른 과목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터디 그룹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발표 영역은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깊이 있게. 뭐 저도 이렇게 하면 이제 자만일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별로 배우는 거가 없어요. 한 10년 넘게 이거 똑같은 강의 계속 하다 보니까 초기 한 5, 6년 동안은 강의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 스스로도 강의하면서 아 이것이 이런 깊은 임플리케이션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 하면서 발표하는 과정에 또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 섹션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머리가 터진다고 하죠. 재무론, 투자론적인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잘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스터디 그룹 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게 단점이긴 한데, 스터디 그룹 되실 수도 있다면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자기 칭찬하는 게 가장 좀 뻘쭘한 일이죠. 제가 98년도부터 CFA 교육을 쭉 해왔고요. 저만큼 강의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만큼 강의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저희 연구소, 또 캐시앤밸류 선생님들은 국내에서 강의도 가장 많이 했고, 여기 말씀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은 뭐 있겠지만은, 정말 역량이 되고, 좋은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없다 생각하면 저희들은 모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량도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로 짜져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제가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CFA 공부 반드시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좋지만, 인생을 살면서 꿈만큼은 크게 가지세요. 꿈. 꿈만큼은 크게 가지셔라. 그래서 그 꿈을 늘 생각하다 보면 있잖아요. 꿈대로 돼요. 꿈만큼 보이는 거고. 내 꿈이 작으면 그 작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작은 것밖에 이룰 수가 없고. 일단은 그게 허황되더라도 꿈이 커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절실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꿈만큼은 항상 크게 가지셔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꿈만큼은 항상 크게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이후에 어떤 내 공부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CFA는 잘 선택하셨어요. CFA는 잘 선택하셨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 연구소 합격률이 뭐 낮을 때가 한 60% 정도 됐는데 최근에 오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는데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동참이 되면서 조금 우리 연구소 합격률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제가 강의하면서 늘 가슴 아픈 점이 그 점이에요. 저는 항상 지금도 70% 이상을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뭐 우리 연구소 합격률 한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4년 정도 공부하신다면 한 분야를 4년 정도 공부하잖아. 한번 떨어질 것 감안해서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에 부합하는 능력, 그게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한 분야를 시리어스하게 한 4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캐파가 보이는 거지. 얼마만큼 자기관리를 성실하게 잘 했고 또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오늘 당장 CFA 과정에 등록 안 하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바로 착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꿈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적지 않은 꿈을 더 키워가지고 항상 그걸 고민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여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1년 후, 2년 후 아 내가 그때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 유지가 된다면 또 공부할 길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이라고 그러죠. 공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돈으로도 안 돼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실력이 받쳐지지 아니한 돈은 바로 부서지고 말아요. 그러면 혁명을 하려도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혁명하겠다고 깃발을 들어도 내가 실력이 받쳐져 믿고 따르는 동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혁명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꿈 바로 이룰 것 같죠? 안 돼요.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바로 돈도 생겨요. 누구라도 다 돈 벌려고 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로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꿈이 없으면 공부하고 싶은 생각 안 든다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그게 만족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정말 실력이 없으면, 전문가적인 소양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 경향,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 보세요. CFA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거의 40%, 급여가 35%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 꿈은 허황돼도 좋아요. 크게 큰 꿈을 가지고 늘 생각하셔야 돼. 그 꿈이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허황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시어리어스하게 그 꿈을 늘 생각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제 강의가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CFA가 어떤 거다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